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탈옴새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곧 발생하게 될 대박 조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징조, 조짐이 있어야지 대박이 납니다. 자, 안 좋았던 일이더라도 다 깨고 새롭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박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카나리아, 돌고래, 고양이, 공작새,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 카나리아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를 골라주신 분들의 대박 조짐과 그 움직임, 그리고 그 대박이 어떻게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날지도 한번 볼게요. 네, Four of Staves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그 가정, 울타리 내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 잘 될 일이 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조짐이고 징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이 결혼 자체가 대박이다. 그리고 애정운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울타리, 내가 가진 점포, 내가 가진 이 집,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 기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좋은 징조가 있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또한 이렇게 좀 예술, 기예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군대에 소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 된다 이런 모습들. 자, Five of Staves 카드입니다. 이 나무가 4개에서 5개로 늘었는데요, 어떤 대박 조짐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사람들과 협동해서 일해야 될 것들이 막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이 대박이 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또 사람들과 모여서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박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디테일 카드 여러 장 볼게요, 여러분들. 대박, 징조, 조짐.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네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청약 같은 거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셨으면 이제 건설이 들어갔는데 왠지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은, 나중에 당첨될 것 같은,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양면으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을 잘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 배우고 계시다, 공부 혹은 뭐 악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그 자식분들이라든지 또한 여러분들 뭐 실기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 스테이브스 카드만 많이 나타났잖아요. 보면은 일적인 거, 직장에 들어간다, 이 일은 곧 재물운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확실해지죠.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누군가 제안을 하는 모습이 있죠. 네. 이거는 뭐 흑기사, 백기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 뭔가 이제 예전 사람들과 좀 싸움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바로 대박 징조이고요. 주로 일적인 거, 여러분들의 지성적인 면들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The Empress 카드네요. 여러분들이 성형, 뭐 수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바뀌고 관상이 좀 좋아지고 인상이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을 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장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편안해진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풍요로 간다. 여러분들의 대박은요, 일을 열심히 해서 풍요로 간다라는 게 있고요. 귀인적인 운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돕는 이 에너지적인 기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귀인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가끔씩 어떤 관제 구설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현명 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징조이다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대박이라는 것은 이사를 하건 직장을 구하건 사업을 하건 간에 이 풍요라는 글자, 여황제라는 글자로 나타납니다. 네, 결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시기를 볼게요. 언제쯤 그 조짐이 스물스물 나타나느냐, 일렁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대나무 카드고요. 네, 퀸 매화 카드도 나타났습니다. 자, 7번 대나무 카드도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서 3개월 정도 후면은요, 이런 대박 조짐이 일렁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풍요로운 그 대박으로 가실 것 같아요. 카나리아 분들. 자, 그럼 카나리아 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돌고래를 골라주신 분들, 곧 발생하고 일어나게 될 대박 징조와 조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 대박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네, Knight of Cups 카드네요. 네, 컵 카드가 9개나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우아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코 뜰새 없이 이렇게 바빠진다라는 거죠. 일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이 수비학적으로 9번이라는 것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10번은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 물장사, 술장사 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제품들, 화장품 이런 거 파는데 신제품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것들이 잘 된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들이 벌써 대박의 조짐이에요. 좋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 이 사회의 어떤 지도층을 모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시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나 결혼 이런 것도 괜찮고, 내가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 대접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긴다라는 게 대박 조짐이네요. 또 스타 카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 구독자, 시청자 분들 중에서 어떤 방송 일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라든지 또 연예인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한다라든지 예술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화살이 아주 중중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별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해서 뭐잘 된다라는 개념도 되고요. 스타카드라는 건 별이죠. 별은 저도 별자리 점성학도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 뭔가 슬슬 나에게 도움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돌고래 골라주신 분들. 대박 조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Five of Swords 카드네요. 이것은요, 대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거친 일들은 있어요. 대인관계가 좀안 좋았거나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한 두어 번 실패를 봤었거나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좋았던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어우, 결국 이렇게 세븐 오브 펜타클. 현실적인 나에게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사유 재산이 늘어나고 동산 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주식하시는 분들은 스물스물 그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회사가 어떤 일을 맡게 돼서 국가적인 일또 거기에 관련된 주가에 관련된 일들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또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스카웃 제의가 스물스물 일렁이게 됩니다. 자, 황소 자리 분들 괜찮고요. 염소 자리 분들도 좋습니다. 또한 물병 자리 분들, 개 자리 분들, 전갈 자리 분들도 좋아요. 네. 한장더 볼게요. Six of Wands 카드네요. 네, 스물스물 여러분들의 이 합격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합격운.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 운명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업을 했다. 그러다가 오래 사업을 했었는데 다른 패턴으로 바꾼다. 혹은 직장을 한 20년, 30년 다녔는데 왠지 이제 그만두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일구어줄 일들이 스물스물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 대운이 바뀔 때, 특히 뭐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 대박의 조짐이에요. 한장더 볼게요. 네. 레스트 저지먼트 카드네요. 심판받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잘볼수 있고요. 이제 결정이 난다. 합격 소식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난다. 뭐냐면은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기도발이 오른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여태까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조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인간관계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왠지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데 옛날 사람들 말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 단골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직이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까먹고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의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언제 일어날지 한번 볼게요. 자, 6번 매화 카드 나타났고요. 3번 국화 카드. 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대박 조짐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보면. 자,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에 이렇게 나타날 텐데, 3개월 후부터는 그런 조짐이 일렁일렁일렁 일렁 일렁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고양이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대박 조짐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일이든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조짐이 있어요. 징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을 때, 그리고 무언가 내가 많이 움직이고 싶어질 때, 누군가 싸우고 싶어질 때, 싸운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경쟁하고 싶어질 때, 좋은 쪽으로 투쟁하고 싶어질 때, 그리고 어떤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들의 이 대박은 좀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주에서도 신강하고 신왕해야지 이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로 보면 이제 신강해지는 대운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강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호랑이의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또 친구, 동료들의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왕해진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 신, 이게 왕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고양이를 골랐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네, 신기합니다. 자, 에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어진다. 공부든, 일이든, 아니면 취미든 간에,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누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집중하고, 심하게는 집착하고 싶어질 때 뭔가 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운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불티나게 돌아간다. 상품이 팔린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샵을 하고 계신다라면 이렇게 직원을 한 명 더 두고 싶다 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생각했더니 의지할 사람이 있다. 귀인이 도와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진다. 일이 재밌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대박 조짐입니다. 이럴 때, 아, 이제 곧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심판받을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것 이제 준비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선보일 일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내가 묵혀놨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대박을 이끌어주는 그 조짐이 보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나인 오브 완즈 카드네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8번 카드, 9번 카드, 이것은 그리고 또 1 카드, 여러분들의 열정의 카드. 일이 많아지고 내가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기를 적고 일기를 쓰고 싶어지고 뭔가 좀 장부 적고 싶고 가계부 적고 싶고 계획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뭔가 좀다 이루어서 새로운 거 하고 싶어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오더 받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념품 만드는 걸 한다. 아니면은 그런 것, 일단 기념품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기업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영업하고 다니고 싶어진다. 목적 의식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한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진다. 뭔가 견문을 넓히고 싶다. 역마살이 좀 돋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 뭐안 좋은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적어도 조상님이라든지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 뭔가 좀내 일에 있어서 관적인 기운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좀 내가 좀 올바라진다. 막 청소하고 싶고, 일찍 일어나고 싶고, 책좀더 읽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들 대박이 날 겁니다. 분명히. 늦어도 1, 2년 안엔 그럴 것 같아요. 이따가 시기도 볼 겁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재물 운으로 흘러가는데요. 6 of Wands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대박 조짐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사를 가거나, 어떤 곳에 새롭게 출입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뭐 백화점에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 구직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대박인 겁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 이제 취직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직수도 조금 나타나는데요. 운명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 노을스노우도 이게 용두라는 겁니다. 별자리 점성학에서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 일은 완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생긴 그런 것들.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30년 동안 직장만 다녔는데, 아, 이제는 삼겹살집을 하고 싶다. 아니면 화장품을 하고 싶다. 내가 미용실을 하고 싶다.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배운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 천왕성, 그리고 이런 힘들, 목성, 확장,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사수자리 분들이라든지, 사자자리 분들, 그렇죠? 또 양자리 분들, 이 불의 기운 가지신 분들 상당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 운으로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정말 이게 일이 확 열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결국 재물 운으로 흐를 겁니다. 네, 4번 국화 카드가 나타났고요. 오우, 결국 다 재물이네요, 여러분들은. 4번 국화와 6번 국화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주식이나 부동산도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 증식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자, 4개월 후면은 스물스물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이 공작새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의 이 대박이 일어나기 전에 이 조짐, 징조, 그리고 대박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네, 하이 프리스테스 카드입니다. 네, 또한장더 볼까요? 쓰리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일단 하이 프리스테스 카드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에도 큰 사람, 윗사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위가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의 이 지성이 늘어나거나 무언가 새로 배우고 싶다라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반성하게 되고 또 뉘우치고 또 누군가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측은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살아오시는 동안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잘 풀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이 우주 변화의 원리, 무슨 책 이름 같네요. 이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타로, 제가 이 운세를 할때 타로를 또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활인업이 하고 싶어진다.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 내 마음 수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될때 여러분들은 대박이 생기는 거고요. 또 쓰리 오브 코인스처럼 목표 의식이 생기고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우, 너무 궁금해서 못 살겠어. 예를 들어서 막 사주 배울 때, 뭐, 밤새워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성에 있어서, 이제는 누가 봐도 능수능란하다. 전문가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무언가를 배웠을 때 이제 막 써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써먹고 싶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유튜브를 막 시작하고 싶어서 세계 각, 곳에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이 통신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질 때, 그리고 돈에 대한 목표가 생겨날 때, 아, 좋아. 나는 30억 정도 벌 거야. 나는 100억을 벌 거야. 그렇게 이런 징조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위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재물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어져요, 일이. 우리 공작 고르신 분들. 자, 그럼 디테일 카드 볼게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이 재밌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네.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네요. 대박 징조. 자, 이렇게 공부할 때는요, 좀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애인과도 좀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거고, 내가 외롭게 좀더 집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처럼 뭔가 거리 두기를 하고, 초과돼서 만나면 안 되고, 2인까지만 되잖아요. 뭔가 외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더 좋은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약간은 좀 외로움을 타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대박 징조라는 거고요. 또,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이 어딘가 수술해가지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대박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좋죠. 쌍둥이 자리 분들. 뭔가 쌍둥이 자리의 목성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쌍둥이 자리의 주인은 수성이긴 해요. 쌍둥이 자리의 목성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을 푼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 레슨 하시는 분들, 이런 조금 안 좋았던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좋고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Five of Cups 카드. 예전에 내가 잘 못했던 일들을 반성하게 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전갈 자리 분들 상당히 좋아요. 전갈 자리에 이 화성. 자, 이거는 별자리 점성학 카드인데요. Five of Cups가, Five라는 것은 원래는 뭐 갈등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의 뭔가 좀 우울감, 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카드에서는 뭐냐면 전갈 자리의 화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화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갈 자리 분들 괜찮고요. 개 자리 분들, 그리고 물고기 자리 분들, 이 수의 기운을 가진 분들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활인업하고 싶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생명에 관련된 거. 또 그리고 자꾸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지면서 국가적인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렇게 대박으로 이렇게 돈 운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결국에 나타나네요.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어떤 새로운 돈의 기운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라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런 과정은 조금 외롭고 다소 대인관계에서 힘들 수는 있었어도, 여러분들의 그 외롭게 공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남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대박이 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쯤 이렇게 될지 조짐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번 난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커 카드네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추진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조커 카드는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렇게 벌써 일렁이고 있다, 이런 기운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늦어도 이 3개월 후부터는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 공작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